자, 여기 갑시다. 자, 여기도 오케이. 자, 일단은 상자로 숨기 조심. 자, 이때는 이 지역은 볼 일이 없죠. 이제 더 이상. 자, 자 없애주고 여기서 대기 타고 다시 가서 이 시점에서 주먹질. 오케이. 자, 그리고 레벨 50 카드 열고. 자, 문제는 이따는 저 두 놈인데,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따는 자, 이렇게 간다고 해도 안 되고, 이때는 도전해 봅시다. 일단은 지금 블라스트 소프트를 입었거든요. 한번 던져 봅시다. 별로 안 먹힐 것 같은데 이거.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에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단은 한번 하나씩 해봅시다. 자, 안 되고 1번 되나? 오케이, 1번 된다. 오케이, 일단은 저돌 쪽으로 하죠. 자, 아이고, 야야야, 이거 실패다. 씨, 일단은 레이션 먹고요. 자, 아, 이렇게 없애주고 일단 권총 예, 전화합시다. 자, 이때 위로 올라오죠. 아, 여기는 별로 건 없네. 아이씨, 아이 지켰어. 씨, 아, 이럴 때 지키면 어쩌라는 거지. 아이씨, 진짜. 씨, 진짜 짜증나네 이거. 아야야야야, 야, 너도 꺼져. 씨,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씨, 아, 좀 어려웠었어요 잠깐. 아이 진짜. 아이 짜증나네 이거. 여기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나? 아, 진짜 어쩔 수 없네 이거. 아, 짠난다 진짜. 미안해요. 아, 잠깐 좀 욕할 뻔했어. 진짜로. 자, 하나씩 하나씩 일단 제거합시다. 아, 짠나 씨. 자, 아이 들켜기 어쩔 수 없다 씨 지금. 자, 일단은 레이션 최고. 오케이, 여기 배워봐. 어, 여기 페트로비치 박사인가? 어허, 난 페트로비치 박사 있지. 어허, 자, 아, 어, 자, 일단 엘렌이 현재 인질로 붙잡혀 있네. 엘렌을 구치지 안 그러면은 메탈기에 대한 정보는 없을 것에. 어이씨, 자, 일단은 자기 딸 구출해 달라고 하죠 지금. 자, 어쩔 수 없네. 일단은 뭐, 일단은 페트로비치 박사의 딸 엘렌을 구하러 가죠. 자, 자, 여기는, 아, 여기 놓고. 아이 진짜 씨, 얘 도망쳐 있다. 자, 오, 야야야야. 자, 일단은 지금 시점 봤을 때는 일단은 잠깐 세이브 하고요. 자, 여긴 것 같은데. 아이씨 진짜 씨.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인질 구출했고요. 자, 봅시다. 아하, 컴파스가 있으면은 예,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예, 정보죠 일단은. 자, 일단은 여기 갑시다. 어, 다행히 여기는 뭐, 헤헤, 자국. 자, 내가 깨우게 이렇게. 예, 꺼져. 어이 진짜 씨,
짠나게 하고 있어. 자, 문 열 수 있는 번호가 어떤 거냐. 5번이네. 에이씨 씨, 또 또야. 일단은 세이브 합시다. 세이브. 자, 일단은 타임 봐야겠어요. 자, 이렇게 가서 오야야야야야 아이씨. 아, 왜 거기다 함정 팔았냐? 와. 와, 진짜 어렵다, 진짜. 와. 좋아, 그러면은. 아예 못 지나간 것 같은데. 좋아,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오케이, 좋아. 자, 일단은, 세이브 하고요. 자, 일단은. 이게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갈 수 있나? 아, 못 올라가는구나. 아, 그럼 다시 올라가겠네. 아, 자, 이때 1층 갑시다. 뭐야? 야, 장난해, 지금? 자. 지금, 바보죠, 저거는. 예? 바보짓이죠, 예? 완전 사람 잡겠다고 지금 총으로 지금 난사한 것 같은데. 예? 자, 계속 가보죠. 자. 이렇게 가서. 아하, 여긴 거기네. 아. 자 일단은 컴퍼스를 얻어야 하는데 컴퍼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어 지금. 자, 일단은 위로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 이용하겠네. 아, 진짜 짜증나. 아, 잠깐만, 여기 열지 않았던 데가 있었던 건데.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열지 않았던 데 한번 가보죠. 일단 조심. 자, 조심해서. 어, 야, 들켰어. 야, 아이씨. 어, 여기 들키냐? 자,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자, 일단은 여기 한번 문 열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자. 아, 짜증나네. 여기도 아니고. 여기 레벨 7이었나 레벨인가? 잠깐만. 다시 한번. 안 되네. 아, 지금 갑자기 숨이 막히려요 지금. 야, 꺼져. 안 그래도 지금 숨 막혀 죽겠다. 씨, 너도. 자, 여기. 오케이, 여기 레벨 6을 열리네요. 자, 일단은 기대하고는 다르게 플라스틱 폭탄 넣었어요. 자, 일단은 일단 내려갑시다. 일단 안 열려진 곳이 몇 개 있긴 한데 거기 한번 가보죠. 일단은 자, 조심해서. 아이씨, 진짜. 아이, 듣겠어. 자, 일단은 조심해서 가죠. 야야야야야야. 아, 진짜. 씨, 아, 뭐야 이거 진짜. 아. 자, 일단 도망쳤으니까. 네, 됐고요. 자, 일단은 곡을 쓰고 일단 체력 채우고요. 자, 일단은 자, 일단 세이브하고. 자, 조심해서. 오케이. 아, 여기 안 된다. 아, 이제 여기 한번 가봅시다 일단. 오케이. 자, 여기 아마 아, 4번 카드 맞아. 오케이. 아이씨, 이상해서 들키는 걸 나오냐? 아이, 진짜 내가. 뭐 어쩔 수도 있잖아. 아, 잠깐만. 아이씨. 아, 다시 돌아가야 돼. 어쩔 수 없네요. 예. 실수했어 지금. 아니, 저희 밑에 길이 있다는 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 진짜. 아, 자, 일단 조심해서. 또 듣겠네. 자, 4로. 자, 그리고 다시 고거 끼고요. 자, 그리고 조심. 조심해서. 자, 그리고 다시
장착하고. 자. 자, 일단은 일단은 예, 가로질러 갑시다. 자, 일단 여기로 가야겠죠. 예, 실세네. 그리고 아이씨 꺼져. 자, 레벨6으로. 자, 일단은 아, 이게 손전등이구나. 자, 일단은 손전등은 얻었으니까 예, 손전등 얻었으니까 일단은 다시 위로 올라갈 엘리베이터 가서 예,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 예. 그 아까 전에 다이안이 말한 게 있어, 말한 게 있죠. 예, 자칫 잘못하면 떨어진다고. 예. 자, 일단은 위층 전용. 아이고 야야야야. 자, 위층 전용 엘리베이터로 가야겠네요. 옥상까지 갑시다. 옥상까지 간 다음에 걸어서 지하로 내려가죠. 자, 일단은 자, 다시 암호 장착. 자, 방탄복이죠. 예. 자, 자, 펴고 일단 제대로 무시해야겠어요. 예. 자, 저기 있는 예, 로켓 보병도 무시하고요. 자, 오케이. 자, 엘리베이터에서 어쩐진. 자, 이제 내려갑시다. 잠깐 여기 잠깐 1층 한번 가보죠.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어우. 아, 힘드네, 진짜. 아이고야야야, 아, 힘드네. 아. 자, 일단 다시 불러봅시다. 아, 힘들 죽겠네. 자, 이제 세이브하고요. 자, 일단은 1층 말고 예, 여기로 갑시다. 끊기네. 어, 잠깐 여기 아까 거기잖아. 아이 진짜. 아, 장난해. 자, 일단은 어쩔 수 없네요. 일단은 파이어 트루퍼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겠어요. 아, 어, 또 미치겠다. 씨.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까지 갔던 데로 가야겠어요. 자, 그리고 레이션 먹고. 자, 일단은 마스크 착용. 자, 페트로비치 박사 갔던데 그쪽에서부터 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야지 거기가 파이어 트루프랑 맞상대할 수 있었던 거쪽입니다. 자, 여기 가서 내려가고요. 자, 진격하라니 어서오시고요. 자, 지금 오신 분들 추천해주신 감사하겠고요. 스마트폰 아이폰 이용자분들도 예, 추천해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일단은 파이어 트루퍼가 있는 데로 가야겠어요. 거기서 이제 해결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자, 여기 아, 잠깐 여기 맞나? 아, 자꾸 헷갈려요 지금. 아, 여기 거기구나. 오케이.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뻘짓을 했었죠? 어제 방송 때요. 진짜 그때 예, 아시죠? 맨손으로 북통우리를 때려잡고 예, 떡볶이를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달리는 마을버스 2-1에서 뛰어내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었던.
지금 그때 생각하면은 그때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찾는 거 못해가가지고 지금 못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울펜슈타인 방송 유튜브에도 올려놨거든요. 그 2화를 보시면은 8분 내지 한 20분 가량을, 그러니까 총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10여 분 이상을 그렇게 막 열쇠를 찾고 그랬었거든요. 와, 그때 생각하면 진짜 할 말을 진짜 제대로 이렇게 했었던 그때 그 방송이요. 지금도 기억나고요, 저는 진짜. 근데 지금 이 메탈 기어도 마찬가지로 저를 이렇게 그렇게 기억을 맴돌게 하니까 할 말 없죠, 저도. 아니, 페이퍼스 플리스 때도 제가 뭐 찾는 걸 못해가지고 그런 프로젝트 해놨건만은 와, 무색하게 했었던 그때. 그때 기억납니다, 진짜. 페이퍼스 플리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제가 그때도 찾는 걸 엄청 못해가지고 울분이 아주 밀려옵니다, 진짜. 진짜 일단은 뭐 레이션 하나 얻어놓고요. 자, 일단은 마스크 착용. 또 여기서 임무 잃어버리나, 진짜. 맞지? 야야야야야야, 여기 함정 있었죠. 맞아. 잠시 잊고 있었네요. 예. 자, 일단 세이브하고. 자, 이쪽은 맞다, 여기다. 맞아. 기억나네. 자, 다이안한테 연락 왔네요. 안녕, 여기는 다이안. 예. 그렇죠. 여기 함정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알려주죠. 자, 일단은 세이브 해놓고. 자, 조심히 갑시다. 이 위치쯤에서 함정인 것 같은데. 자, 조심. 이렇게 가고요. 여기도 왠지 함정일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상자인 데서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조심해야겠어요. 괜히 발 잘못 뛰었다가는 야야야야야야야 보셨죠? 이런 결과 난다는 거. 야, 근데 이렇게 가긴 좀 어렵겠네. 일단 돌아갑시다. 이게 MSX의 특성상 좀 이렇게 다시 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해서 오케이, 살았어. 야, 교묘하네, 진짜. 진짜 교묘하죠, 이 종류는. 자, 이제 여기 엄제인 것 같은데. 저장. 자, 생각해봅시다, 일단은. 일단 이렇게 가서. 깜짝 놀랐어, 씨. 일단 지나갔어요, 일단은. 자, 자, 세이브. 자, 저쪽 옆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미안해요. 자, 다시 불러봅시다. 자, 오케이, 좋아. 다시 돌아가자.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못 가는 걸로 판정 났어요. 자, 그러면은 조심. 이렇게 하는 밖에 없겠는데. 이렇게 아이씨, 거기에다가도 함정 파놓냐? 미치겠다, 진짜. 진짜 미치겠네. 나 열받게 안 돼, 진짜. 나 다시 이쪽으로. 좋아. 자, 좋아. 이 시점에서 세이브. 자, 안 되나? 와, 이거 왜 이러냐, 오늘.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솔리드 스니크 시점이 있어서, 예,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단 여기도 함정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가보죠. 일단 세이브하고. 오야야야야야야야야. 헤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좋아, 그러면은 쭉 가보자. 진짜 꺾을렸는데 아깝다. 진짜 짠하네, 이거.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센터 지역은 야, 함정이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와서 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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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그 다음에 야, 이때 진짜 모던 오페어 나오는 소프트웨이가 이런 말 했죠. 예. Dogs, I hate dogs. 군견이요? 전 걔가 딱 질색입니다 라고요. 자, 일단 내봅시다. 일단 없애고. 자, 자, 오케이. 자, 이 문은 뭔지 한번 보죠. 자, 일단은 6번 열려지네. 뭐냐? 어흥이 뭐야? 도와달라고? 이게 무슨 일이지? 뭐죠? 어, 야, 아, 여기가 거기네. 예. 자, 지금 못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가 그레이폭스가 있었던 그 독방이죠. 예.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일부러 잡혔던데 거기니까. 예. 자, 근데 일단 도와달라고 한거 보니까 일단 이 시점에서 보니까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요 위치에서 오, 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교묘하게 또 함정 파놨구나. 와, 거참 대단해. 음흠, 이 위치쯤이가 어딘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자, 플라스틱 폭탄 설치하고. 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구하러 갈게요, 지금 당장. 예, 예, 좀 기다리세요. 오케이. 자, 어허. 어, 예, 이 사람이 엘레나 페트로비치네요. 예, 그러니까 페트로비치 박사의 딸. 그렇죠, 예. 페트로비치 박사의 딸, 엘렌. 어허, 자, 딱 나오죠, 지금. 이 페트로비치 박사가 메탈기어를 예, 완성했다고 하네요. 야, 지금 이 시점이면은 큰일났네. 자, 일단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딸을 구했으니까 페트로비치 박사한테로 가야겠죠. 자, 일단은 지금 요 시점에서 보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야야야, 여기가 지금 1번 빌딩이고요. 지금 여기로 가면 이 2번 빌딩이라는 거죠. 아야야야야,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어. 아이씨, 미안해요. 총을 장비했었는데 총을 장비 안 했어. 자, 이게 진짜 어디서 피해. 짠하게 없어. 자, 공변도 없애고. 오케이. 자, 그리고 자, 1번 문을 열어서. 자, 그리고 이 친구 이제 돌아가는 게 문제네, 이제 또. 자, 세이브하고. 자, 일단은 오야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 아, 이거 갈 수 없는데 이거. 좋아, 그러면 다시 문 열고요. 자, 그리고 빛 챙기고. 자, 생각해봅시다 일단은. 아, 어떻게 가냐가 문제인데 이렇게 하죠. 오케이, 좋았어. 어휴, 여기 완전 함정투성이에요. 조심해야겠는데. 자, 아하하하하하, 좋아. 이렇게 가서 오케이. 진짜 교묘하게 파나케 해놨네, 진짜. 코지마 히데오 감독님. 어, 어려노노노노노. 어우, 어이씨, 무서워, 진짜, 함정은. 어, 으악! 아이씨, 미안해요. 아. 자, 세이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아, 감이 안 잡히네 이번에는. 미안해요. 감이 잘 안 잡혔어. 자, 자 일단은 주먹질 대강. 오케이. 하나, 둘, 셋, 그냥. 오케이, 오케이 졌어. 휴. 자, 그 다음에 야야야야, 여기도 함정 있었네. 어휴. 몰랐네. 자, 일단은 여기도 조심해서 가죠. 여기다 간단하게 가고요. 뭐 일단 여기 일은 끝났네요. 일단 끝났으니까 자 일단은 탄약 챙기고 다시 페트로비치 박사님 들어가야겠어요. 자. 자 그리고 일단은 가스 마스크 쓰고요. 조심해서 이렇게. 으쌰쌰쌰쌰. 어우. 어우. 자, 어우. 계속 가보죠. 어우. 어우 죄송해요. 잠깐 좀 트림이 나가지고 좀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들 메탈 기어라고 하면은 그냥 뭐 메탈 기어 솔리드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분명.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연대기를 보세요. 예, 그 엔화 위키에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메탈 기어 시리즈가, 그러니까 메탈 기어 처음 개발한 사람 코지마 히데오 감독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감독이 초창기에 만들었던 게 이게 바로 이 1989년작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992년인가요? 그러고서 메탈 기어 2 솔리드 스니크를 발매했고, 그러고 나서 한 5-6년 됐나? 아 잠깐만, 플레이스테이션이 한 94년에 나왔으니까 아 95년이고 96년도에 나왔겠다 메탈 기어가. 그때 나와가지고 예, 그것이 바로 메탈 기어 솔리드 된 건데, 그 연대 NRV께서 연대기를 검색하시면은 뭐 나옵니다 진짜. 그러면서 제가 이 게임을 하는데 에이 뭐야 나 메탈 기어 솔리드인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막 무시하고 가시는데, 예, 뭐 무시하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메탈 기어 솔리드를 알기 전에 좀 연대기를 좀 봐달라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제가 고전 게임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들 메탈 기어라고 하면 메탈 기어 솔리드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게 분명해요. 예, 저는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이해하니까요. 자 일단은 2층 올라갑시다. 예. 야야야야야 잠깐 이제 준비 안 했어. 자 없애고 일단은 페트로비치 박스 인자 갑시다. 일단 구했으니까 뭔가 알고 있겠죠.